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랜만에 해서. 아유, 아유, 그냥 안 하는 짓 하지 말자. 바보야. 아까 안부 장말 들을 걸. 캠프 연결 보니까. 빵!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랜만에 해서. 중속 조인트 고무가 터져가지고. 빵! 옛날 생각 나서. 빵! 아, 씨, 진작이네, 이거. 빵! 딴 사람들은 혼자서 일당 100을 하는데, 우리 둘이 합쳐야 하나. 됐어! 안 빼고 해도 되겠지? 자세가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여기가 터졌거든, 여기. 고무가.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그리스가 삐져나왔어요, 요거. 그쵸? 크램프 연결 부위가 힘 받아서 터진 거고, 힘을 더 받으면 여기까지 더 찢어질 거고, 여기는 멀쩡한데 여기만. 그래서 요 크램프 풀르고 요거 새로운 부츠로 교환을 할 거예요, 지금 작업이. 아이고, 실차에서 교환이 가능하니까. 요거 알지? 실차에서 가는 거. 실차에서는 웬만한 부츠 가리면 안 가져. 아, 얘네들은 이게 5시리즈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어. 그러니까 부츠 가리를 하는 거야. 국산차에서는 이 금액이 얼마 안 하니까 수입차는 너무 비싸거든. 이것도 뭐 한 20만 원 하면 바꾸지. 근데 이게 5시리즈 기준으로 110만 원 정도 하니까 7시리즈는 아마 100한 3, 40 할 거야, 아마. 하나에. 그니까, 부츠갈이 해야지. 그러니까, 얘는 아직 안 망가진 거라. 망가진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하면, 여기가,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클램프 빼서 보면 여기 이렇게 터졌잖아. 여기. 그니까, 요 안으로 그리스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얘가 등속 조인트에, 성능이 저하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얼른 교환해 주시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아우, 다리가 아프다. 리프트 좀 기다렸다. 쪼그려 앉으니까 아유, 힘들어. 아유. 제거를 어떻게 하냐면 잘라버리면 돼요. 잘라버리면 되는데 한번 일단 빼자. 잘라버려야 되는데, 일단 자르기 전에, 흙이나 이물질 안 들어가게 해주고. 이게 되게 두껍고, 이 정품 고무는 좀 단단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더 잘 터져요. 정품 고무가 이게 되게, 이게 움직이는 부분이라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되게 플라스틱처럼 단단한 재질이고, 여기 보면 여기가 터져 있었거든요. 여기가 터지면서 회전하니까 일로에서 그리스가 삐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플라스틱처럼 되게 단단한 재질이야. 이게 그냥 아예 이게 추울 때 이 플렉시블 하면 터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고.
해서 정품으로 교체를 안 하고 빵! 이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고무를 늘려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장이 필요해요. 고무가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서 에어를 빼.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부츠를 넣어주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 부츠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덮어주면 끝. 사이즈 맞춰서 자르면 되니까 이 고무 자체가 유니버셜 타입이라 차종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램프 조여주면 되고 여기다가 그리스를 집어넣으시면 끝. 그리스 어디지? 어. 등속 조인트가 망가지는 이유가 이 안에 그리스가 없어서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리스가 밖으로 삐져나올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고무가 터지면 안 되는 거고 터지면 즉각 이런 수리가 들어가 줘야 돼요. 아이고 다시 이빨이 잘못 맞는 상태로 고정이 돼가지고 처음엔 괜찮은데 한 달쯤 후에 막 이상한 소리 나. 한 달 타다 보면 개가 홈으로 들어가는데 볼트는 꽉 안 쪼여 있어서 놀아서 가나. 그리고 이빨도 뭉그러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그래서 조일 때 항상 요거 맞추고 휠 끼우고 한번 복수대로 한번 조이자고. 바퀴 끼우고. 오케이, 스톱. 아, 어렵네. 어. 아유. 그냥 안 하는 짓 하지 말자. 하던 대로 해야지. 아. 잠깐 요거 요것만 끼우고 배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힘들어. 에이 빵꾸 났어. 아우 다리야. 나도 등가장 날 때는 저렇게 앉아서 일 잘했는데. 지금은 아직. 다리 쥐가 잡고 나서. 신체 나이가 많구나.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아니야.